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베이징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미얀마에 반군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합동작전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반군이 아라칸 아미, 그 다음에 해방군, 탕앙민족군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흩어져 있던 세 지방 반군 세력이 합쳐갖고 브라더 얼라이언스, 형제 동맹을 맺어갖고 미얀마 북부의 상계 도시를 점령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반군이 결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얀마 정부군 하고 그 가족들 한 260명 정도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반군의 장교고 오른쪽에 이제 항복한 미얀마 군인이나 그 가족들 같은데, 이 상황이 심각지 않은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저기 있는 사람 미나옹 장군인데 2021년에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 지도자인데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외신에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미얀마 내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더블 플레이 하다가 덫에 걸린 차이나, 그 내막을 알아보면요. 미얀마가 중국에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미얀마에 많이 투자했어요. 왜 그러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석유를 안정적으로 갖고 올라 그러면 제가 저기 오른쪽 아래에 빨간 별표를 해놓은 적이 말라카 해협인데 거기를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중국해도 지금 항상 이렇게 분쟁이 있지만 완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로부터 중국의 운남성으로 가스관, 송유관, 고속철도를 맹기라고 이미 가스관하고 송유관은 완공이 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려 이 미얀마 차이나 경제회랑이라는 명분으로 25억 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숫자 딱 보세요. 미얀마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가스관하고 송유관 맹기는데 거기 꼬임에 넘어가고 자기 나라 GDP의 28%에 해당하는 어떤 버든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매년 꼬박꼬박 4.5% 이자를 베이징에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신이 보도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 차이나 입장에서는 말짱 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차우퓨항에서 이 벵골만에서 쭉 가스관 송유관을 하고 중국의 운남성 꾸미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반짝반짝 빨간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저게 미얀마 북부지역인데 저 지역을 지금 반군이 장악한 거예요. 이 미얀마에서 중국 운남성까지 송유관이 약 한 771km인데 이쭉 송유관인데 요 어느 한 곳만 딱 반군이 장악해도 송유관은 말짱꽝이죠. 그게 이제 송유관이나 이 가스관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이나가 이 미얀마 군부 독재 세력하고 반군 세력 양다리에 보험을 들고 있다. 두 군데 다 지원한다는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이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미얀마 군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시위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는데 중국만은 침몰시키면서 1대1로 명분으로 은근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해줬고요. 이건 한쪽이고, 그 다음 쪽도 미얀마 반군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원해주고 미얀마 반군의 뿌리가 차이나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얀마 민주동맹 저쪽도 30년 전에 버마 공산당의 일부 세력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반군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맹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송유관이나 가스관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초에 반군이 송유관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나옹 장군, 이제 군복하니까 사복 입고 왼쪽이 주운 미얀마 대사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뭐 금년 들어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뭐 이 국민들은 군부를 싫어하는데 이제 중국이 짝짝꿍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다음 미얀마에 투자한 중국 기업도 막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앞에 있는 사진은 반중 시위하고 이제 아웅산 수지 사진 여사 사진이 있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제일 좋은 거는 미얀마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송유관 가스관 하면은 미얀마 군부가 안정적으로 미얀마 전체를 통치하는 게 제일 편하죠. 중국 입장에서 군부만 잡으면 송유관 가스관 이렇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군부가 흔들려요. 지금 민심이 안 좋은 겁니다. 미얀마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 버마였죠. 미얀마는 세계에서 최대 쌀 수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쌀, 그 다음에 기름, 또 이 동남아 사람들은 식용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먹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품목을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아, 최대 쌀 생산국이 뭐 쌀 가격이 올랐고 국가가 통제할 정도로 이제 경제 엉망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기름이나 식용유 수입업자를 조사를 해봐갖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구속했어요. 수백 명을 구속하고 해국해다가 지금 민항 장군의 최측근 장군이면서 후계자로 오는 장군 두 명을 구속, 쇠고랑을 채웠는데 20년형을 때렸는데 그 제목이 반역죄. 그 다음에 미얀마 군부 통치의 로드맵을 위반했다는 게 제목입니다. 그것 때문에 20년 받았어요. 이 나라도 재밌습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미얀마 군부 내에서도 암투가 있다는 이야기죠. 암투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엔지니어들을 미얀마로 보냈답니다. 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려고. 중국의 운남성하고 라오스 간에 이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개통됐거든요. 미얀마도 똑같이 고속철도를 개선하려고 이제 뭐 철도 노선을 조성하는데 이게 미얀마 국민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얀마 역사를 가만히 보면 1962년에 군부 쿠데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군부들이 쿠데타였고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 길을 갔죠. 뭐 폐쇄 경제 이런 식으로 가고 사회주의 경제로 갔다 나라를 홀가당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군부가 양심은 있었던지 2010년에 민주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갖고 2015년에 민주적인 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몇 년 있다가 군부가 2021년에 쿠데타로 확 집권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반정부 시위가 나고 또 지방의 반군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죠. 근데 문제가 지금까지 반군들은 중국이 은밀하게 지원하는데 물론 베이징은 반군 지원서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도가 있는데 요새 반군들이 무슨 뭐 이 도박, 그 다음에 뭐 전화 사기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미얀마 국민 자체가 엔타이 차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군 입장에서는 미얀마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약간 중국 쪽에 대해서 약간 도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 미얀마 차이나 경제회랑이나 송유관이나 가스관이 저게 불안하다는 게 이제 외신의 보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친강 외교부나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 자주 가요. 그러면서 이제 외교 관계를 단단히 하는데 얼마 전에는 중국의 공안부장이 미얀마를 갔어요. 왜 공안부장? 우리나라는 경찰의 수장이죠. 왜 거길 미얀마를 갑니다. 거기서 미얀마하고 합의한 게 뭐냐면 야 국가안보 등에서 차이나하고 미얀마하고 협력하자.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게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제 미얀마하고 협력할 정도로 미얀마의 상황이 불안하고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인도양의 해상 실크로드를 맹기라는데 두 핵심 국가는 파키스탄하고 미얀마입니다. 파키스탄도 과다로 항해서 쭉 해갖고 운남성으로 이제 송유관 맹기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파키스탄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재정난에 빠져갖고 뭐 난리치고 얼마 전에 재정난 때문에 친중 그 정권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운남성 쪽으로 빼는 것도 굉장히 차이나 입장에서는 뭐 잘 안 되고 근데 이번에 미얀마도 군부가 흔들리고 반군이 득세하니까 여러 가지로 베이징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편하십시오. 감사합니다.